네, 오늘 강원일보, 2024년도 5월 7일자 기사입니다. 지진 나면 전부 다 죽는 거 아닌가? 역대급 하자 신축 아파트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전남 무안군 소재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다수 발견된 논란입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이 글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한눈에 봐도 보이는 건물 외벽의 휜 모습, 지진이 나면 전부 다 죽는 거 아닌가 라면서 해당 아파트 외벽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부 벽면 등 각종 하자가 발견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신축 아파트임에도 건물 외벽이 휘어져 있어요. 기초가 제대로 안 되고 철근 빼먹었나 봐요. 또 건물 내 바닥 타일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버튼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숫자 7이 거꾸로 표시되고 화장실 벽면 안빈 공간을 남은 타일로 채워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것이 브랜드 아파트 마감 알뜰하다. 아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놨다라고 비꼬면서 이래놓고 입주민 초대해서 사전 점검했다. 입주가 5월 말인데 각 집마다 하자가 평균 150개, 많게는 200개 이상 나오고 공용 하자도 판을 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브랜드 아파트란데 어떤 회사인지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아직도 이런 짓을 하다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는 무안군 관계자는 육안으로 구조적인 큰 문제를 찾지 못했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회피 중이라면서 시공사도 준공 날짜까지 버티는 중이랍니다. 나쁘네요. 집을 이렇게 지은 것에 대해서 사과도 없다. 그리고 중대 하자 보수에 대한 답변도 일절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부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신축이라고 부르고 부실이라고 말한다. 후분양이 답이다. 어떤 건설사가 됐건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다 걸러야 한다. 이제 아파트 하자는 놀랍지도 않다라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달 말 입주인 전남 무안군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졸속이군요. 아주 졸속이에요. 벌써 새로 지은 아파트가 휘어져 있고 그런 철근을 빼먹었단 소리죠. 기술이 부족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라 재료를 빼먹고 재료를 빼먹을 정도면 뭐가 뭐 공무원들하고 불법 그런 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안 봐도 비리오죠. 이런 대충 지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아파트에서 자기 가족이 산다고 하면 이렇게 짓겠습니까? 이 아파트가 브랜드 아파트인 모양인데 무안군 관계자는 육안으로 구조적 문제를 찾지 못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회피 중이라네요. 아파트를 지어놓은 곳이 휘어져 있고 지금 안에는 타일이 부족하니까 다른 걸로 채워서 알뜰하게 마감을 해놓고 속은 다텅 비었다는데 이 아파트는 무너질까 두렵네요, 정말. 새 아파트가 휘어 있다면은 안 봐도 머지않아 무너질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도 한번 이런 아파트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 짓을 계속 하나 봐요.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공무원이 관련됐는지 공무원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아파트 부실 공사하는 아파트들 보면 되게 공무원들이 뇌물 먹고 관여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강원일보 2024년도 5월 7일자 기사인데 지진 나면 전부 다 죽는 거 아닌가? 역대급 하자 신축 아파트 논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